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아, 연애는 좀 어때? 그냥 뭐 그렇지. 아, 지집에 좀 자주 좀 보자. 네 얘기는 어디 갔어? 오고 있어. 너 얘기는? 오고 있지. 오랜만이다. 네가 여기 왜 있지? 근처 지나가다가 너네 있다 그래서 얼굴이나 좀 보려고 왔지. 우리가 얼굴 마주하고 얘기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? 그래도 우리가 예정이 있는데 얼굴 정도는 볼 수 있지? 내 옆엔 누구? 아, 내 애기. 안녕하세요, 이종민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애기 어때? 잘생겼지? 뭐, 좀 생겼네. 나 빼. 니네 애기들은 어딨어? 소개 좀 시켜줘. 아, 우리 애기? 아, 오기로 했는데. 얼굴 말고 전화할게. 어, 어디야? 어디지나? 아, 알겠어. 오케이. 아, 우리 애기가 일이 바빠서 못 온다네. 아, 그래? 아쉽네. 시연이 너는? 아,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. 왜 왔어? 어? 자기가 오라며. 갈까? 여기 우리 애기 방 주호라고 해. 안녕하세요. 착하게 생기셨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? 우리 아. 애기가 흔하게 생긴 얼굴이라.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? 기분 탓입니다. 그런가? 근데 우리 애기는 키가 187인데 주호 씨는 키가 몇이에요? 187 조금 안 돼. 아, 174인데 어, 키 너무 부럽습니다. 아. 제가 부러운데요? 시연아, 주호 씨랑 눈높이 비슷해서 아이 컨택트 아주 해가지고 부럽다. 근데 시연아, 데이트는 뭐 자주 해? 자주 하지. 부러워. 우리 애기는 맨날 헬스장도 아니고 자기 관리하느라 나 만날 시간도 없는데. 주호 씨는 뭐 운동 같은 거 하나? 운동... 밤마다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농담 싫어하시나? 재밌는데요? 아, 김선? 애기야 좀 닥쳐. 야, 김선. 그래도 주호 씨. 착해. 그리고 주호 씨. 존나 착해. 얘들아, 닥쳐. 쏘리. 근데 주호 씨 얼굴 너무 푸석푸석하다. 얼굴에 뭐 안 발라요? 아, 저 물이랑 폼클렌즈만 바르고 있습니다. 애기야, 닥치라고. 어, 애기야. 애기도 주호 씨처럼 어? 대충대충 살아. 얼굴에 나보다 많이 발라. 자기도 더 관리해야 돼. 한여름에 이쁜 얼굴 상할까봐 내가 준비했어. 제나벨 PDRN 톤업 선스크림. 이게 뭐야? 이게 자연스럽게 톤업해주는 선스크림이야. 그리고 이건 레이저 수딩 선스크림. 이건 또 뭐야? 이거는 촉촉하게 발리는 수딩 선크림이야. 근데 자기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. 아, 우리 뭐야? 나 미쳐 진짜. 예뻐 죽겠어. 와, 멋집니다. 멋져? 야, 김소은. 생 쇼를 한다. 꺼져. 아, 왜? 지금 분위기 좋은데. 오! 불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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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, 빨리 나와! 아, 죄송합니다.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 울린 것 같습니다. 아, 아, 놀래라. 아, 오작동이에요? 아, 깜짝 놀랐네. 아, 오작동. 소은아, 남자친구 따라 안 가? 와, 안 놀랬어? 아... 오늘 불장난 좀 해야겠다. 불장난? 불법인데 그거? 제나벨 대표님? 네, 맞습니다. 이제 여름이고 햇볕도 세고 저랑 우리 애기 선크림 좀 사고 싶은데 좋은 거 있나요? 네, 저희 레이저 수딩 선크림 70ml 있습니다. 레이저 수딩 선크림? 네. 얼마예요? 정상가 33,000원입니다. 33,000원? 네. 너무 비싼데. 27,000원? 3,000원. 저희가 그 남는 거 하나 없이 23,900원 해드릴게요. 근데 우리 사람이 두 명인데. 그럼 47,800원. 됐고 23,900원에 원 플러스 원 갑시다. 네?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.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삼촌들. 그럼 원 플러스 원 해서 23,900원에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저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우리 하이픽션 구독자님들도 이 혜택 가져갈 수 있는 거죠? 몇 분 계시죠? 한 50만 명? 네? 50만 명이면 저희에서 말한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마스크팩 하나 더 넣어주시고 뒤지기 싫으면. 네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 톤업되고 그런 건 없나요? 저희 PDRM 톤업 선크림 70만 개 있어요. PDRM 톤업 선크림? 이건 얼마예요? 38,000원입니다.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. 28,900원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만? 오케이. 이번 여름에 제나벨 쓰고 기미 없애자. 나 노력 많이 했다.